안녕! 나는 여기저기 주워들은 지식만 한가득인 주린이 민정이야. 머리에서 서서 발끝에서 파는 통장 나현이야.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주린이 이동진이야.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까지 보유한 김준수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약간 이런데? 이렇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날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 차라리 시작을 할 거면 같이 약간 비교적인 안전주를 사가지고 대장주 이런 거. 나는 국내 주식이 원래 관심이 더 많거든. 또 시간대가 나는 미국 쪽이 내 생활 패턴이랑 맞더라고. 한국은 내가 일어나면 끝나 있어. 그래서 난 미국 주식도 좀 하는 편이야. 해외 주식은 알아보려면은 자료도 영어로 찾고 이러야 되니까. 그리고 새벽에 나오잖아. 새벽에 잠을 못 자. 오빠랑 나 같은 사람들한테 새벽은 상관없지 않나? 그래서 난 이제 미국 주식 보잖아. 나는 피눈물도 안 나고도 이제 눈물도 파란색으로 흘러. 이제 나는 파란 거밖에 못 봐가지고. 나는 주식을 사면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봐. 아,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이는 거기서 우리한테 막 되게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있어. 그 사람이 그걸 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샀는데 그게 쭉쭉쭉쭉 오르는 거. 막 씨, 이 사람은 신이다. 난 이 사람만 믿는다 해서 다음날 갑자기 얘가 막 팔해. 그러더니 밑도 끝도 없이 팔한 거야. 나는 내 2주 시급을 1시간 만에 잃은 거야. 근데 그거 아직도 못 팔았어. 최근에는 해외 주식으로 했는데 머리를 맞았지.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타이밍이 좋았어. 난 솔직히 엄마 보고도 빌려달라고 갚겠다고. 아니 이 오빠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빌려? 엄마한테도 입털었거든. 엄마 다음 차는 엄마가 운전을 안 해도 된다. 자율주행차다. 내가 뽑아주겠다. 와. 코로롱 사태가 터지고 나서 누군가 인류를 구원해주길 바라니까 미국에 있는 제일 큰 백신 회사에다가 투자를 좀 했어. 처음에는 -10%까지 떨어졌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 근데 버티고 버텼지. 모두가 인류를 구할 거야. 역시 우리의 우방, 영원한 동맹국, 미국이 해결할 거야. 버티고 버티니까 10%까지 오른 거. 우와. 근데 거기서 안 팔았어. 왜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주식시장의 격언이지. 너가 아는 정보는 남들 다 아는 정보다. 너는 마지막에 알게 된 거야.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존버는 승리한다. 처음에 마이너스가 될 때 그거 보잖아? 진짜 견디기가 힘들어. 당장이라도 팔아야지 100원이라도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불안하단 말이야. 그때를 견디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견뎠어? 그냥 명상하는 거지, 앉아서. 적은 돈으로 시작부터 막 얼마 막 200만 원 막 몇백만 원 해가지고 하지 말고 조금만 해서 투자해봤으면 좋겠어. 시드가 크면 그만큼 얻기도 쉬운데 잃기도 쉬우니까 신중하고 좀 잘 생각해서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네. 네네. 일주일 전부터 썼잖아. 촬영 그치, 일주일 전부터. 그치? 좋았던 게 우선 돈이 조금으로도 살 수 있잖아. 1,000원, 2,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입문하면서 약간 배우기 딱 좋. 어디 가서 막 샀잖아 이렇게. 나 떨어졌잖아. 아, 좀 떨어졌더라.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그치, 그치. 내가 지금 잔고가 1,968원이 있으니까 지금 230만 원이야. 한 주에 이거 다른 증권사 어플로는 살 수가 없어. 난 이만큼 돈이 없거든. 전액 가자. 전액 1,000원 구매를 바로 했어. 와. 구매하기만 누르자마자 끝나는 거야. 뭐 다른 과정이 필요가 없어. 이제 주주네. 오늘 밤 10시에 주문 예정이다. 그래서 싼 줄 알았어. 택배로 막 올 것 같아. 관련 태그가 좋더라고. 관련 주식들이 쫙 나오니까 관심 있는 분야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거. 다른 앱이나 뭐 MTS를 쓰면은 결국에 자기가 다 찾아서 봐야 되니까. 맞아 맞아. 자기가 관심 그룹 넣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관심 있는 분야는 한 방에 묶여서 나오니까 그게 좋더라 나는. 생각 없이 사는 걸 약간 막을 수가 있는 게 내가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다음에 내가 뭘 이렇게 골랐지라고 하면서 분배를 더 쉽게 해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았어.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량주를 조금씩 나눠주잖아. 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게 내가 골라서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이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급락할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선택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이제 나는 스타벅스 주주야. 내가 애초에 주식을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도 내 돈 나갈까 봐, 내가 잃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였는데 이런 식으로 공짜 주식을 조금 받는다? 그럼 나라도 별로 무섭지 않거든. 주식 처음 시작하는데 70만 원, 뭐 230만 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넣어보고 성장을 해가지고 주린이 탈출했으면 좋겠다. 천 원으로 시작하는 해외 주식 미니스탁으로 급락 가세요! 나처럼! 적은 돈 투자했다가 갑자기 그게 막 두 배 막 이렇게 올라. 그럼 나는 머릿속으로 자꾸 아 이거 올인 갔으면은 지금 얼만데. 아, 맞아 맞아. 무슨 말이야? 주식이 이런 게 좀 아깝다니까. 아, 맞아, 팔고 진짜. 났는데 오르면은 마음이 아파. 이 미련이 자꾸 나와. 맞아 맞아 맞아. 아 혹시 진짜. 이랬다면 만약에 맞아. 이랬더라면 이 생각 자꾸 드니까 미치는 거야. 거의 전남친이야 진짜. 진짜로. 더 잘해줄 걸. 조금만 더 볼 걸. 조금만 더 믿어볼 걸.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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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까 아니 이거 마크가 너무 예뻐. 내가 봤을 때 20대 이거 무조건 오른다. 조택골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그거 잡주 아니지? 아니 아니야 나와 믿어 나와 믿어. 오케이 오케이 조택골 할 뻔. 5만 원. 가자. 오늘 거. 가자. 50만 고! 50만 고! 50만 고! 고!